안녕, 거지예요. 오늘은 여름 필수품 캠핑 홀리데이 메쉬 스크린 가져왔어요. 여름밤 불빛 보고 달려드는 벌레 때문에 최대한 어둡게 생활했는데 요 메쉬 스크린만 있으면 조명을 밝게 해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구성은 메쉬 스크린 스킨 하나이고 폴대와 스트링은 옵션입니다. 오늘 사용하는 웨빙은 캠핑 홀리데이 제품이고 추후 신형 타프 구성품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은 메쉬 스크린 단독 설치, 메쉬 스크린 타프 설치, 길이 조절 웨빙 개고리를 이용한 메쉬 스크린 타프 설치, 홀리돔 도킹까지 모두 네 가지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메쉬 스크린을 바닥에 깔아둔 다음 설치할 곳에 폴대, 웨빙, 팩을 미리 가져다 두었어요. 팩다운 위치는 메인 폴대 기준으로 앞으로 두 걸음, 좌우로 두 걸음. 폴대가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여서 지퍼를 열고 안쪽에 폴대를 끼워줍니다. 메인 폴대를 세운 후 폴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웨빙을 조여줍니다. 사이드 팩다운은 반대편 메인 폴대 기준 사선으로 두 걸음. 스커트 부분에 팩을 박으면 좀 더 단단히 고정할 수 있어요. 스크린 안쪽까지 팩을 박아주면 더 튼튼하겠죠? 출입문이 따로 없어 최소한의 지퍼만 개방해서 출입하거나 각 면마다 지퍼가 부착되어 있어 말아 올려 사용할 수 있어요.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도 시야가 답답하지 않아요. 폴대가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여서 우중시 빗물이 폴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염려된다면 폴대 캡을 끼워주면 됩니다. 메쉬 구멍이 크다는 평이 있어서 살짝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촘촘했어요. 그리고 천장에 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가 두 개 있어요. 크레모와 랜턴을 걸어봤는데 천장 처짐이 없었어요. 사이드월을 옆면에 걸어보았는데 메쉬 스크린이 작아 맞지 않았어요. 폴대와 스트레치 코드를 이용해 설치해보았는데 사생활 보호도 되고 차광 효과도 있어서 괜찮았어요. 벽면은 메쉬이고 지붕은 150데니아 립스탑 원단으로 타프 없이 간단하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강한 햇빛, 강한 우중시 타프는 필수입니다. 그럼 타프에 메쉬 스크린을 연결해 볼게요. 메쉬 스크린 위에 타프를 올려 한 번에 설치했어요. 먼저 처짐 방지 웨빙을 타프에 있는 D링에 걸고 메쉬 스크린, 타프, 웨빙 순으로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 폴대를 세워줍니다. 타프와 메쉬 스크린을 한 번에 설치할 땐 폴대 웨빙을 최대한 늘린 다음 설치해야 편해요. 느슨하게 풀렀던 폴대 웨빙을 당겨 각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옆면에 S고리나 카라비너를 D링에 연결하면 처짐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요. 타프와 같이 사용 시 메쉬 스크린 지붕이 라이너 역할을 하여 차광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이제 길이 조절 웨빙과 개고리를 이용해 메쉬 스크린을 타프에 연결해 볼게요. 길이 조절 커넥션 웨빙을 이용하면 발판을 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폴대를 쓰러뜨릴 필요도 없어요. 편하게 높낮이를 조절하고 쉽게 타프에 연결할 수 있어요. 타프 설치할 때 메인 폴대에 길이 조절 웨빙을 끼우고 메쉬 스크린 폴대 웨빙과 처짐 방지 웨빙을 길이 조절 웨빙에 연결합니다. 삼각 고리에 스트링을 넣고 폴대에 길이 조절 웨빙, 타프, 웨빙 순으로 끼워줍니다. 당길 때는 일자로 당기고 그냥 당기고 일자로 당기고 풀릴 때는 이거를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당겨줘. 이거를 당겨주면 내려가. 이렇게 당길 때는 일자, 풀릴 때는 삼각형을 만들고 이거를 당겨주면 내려가. 보조 풀 때엔 개고리, 타프, 웨빙 순으로 끼워줍니다. 메쉬 스크린을 개고리에 걸어주면 설치 끝. 홀리데이 연장 웨빙을 이용해 홀리돔을 도킹할 거예요. 삼각 고리에 연장 웨빙을 연결하고 메인 폴대를 뒤로 빼낸 후 연장 웨빙을 폴대에 연결합니다. 메인 폴대와 타프 사이가 멀어질수록 타프 처짐이 심해요. 메쉬 스크린 지퍼를 열고 홀리돔을 도킹합니다. 아래쪽은 뜨는 공간 없이 완전히 막혀 있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뜨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양 끝을 잡고 반으로 접은 다음 다시 3등분해서 접고 바늘 접은 다음 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봐요.